뭐요? 어따가? 이상하게 생겼구먼. 잘생길 겁니다. 그럼 몸조리 잘하슈. 저기요, 부탁이 있는데요. 뭐요? 미역국. 예? 미역국을 먹어야 해요. 어째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? 역병이 돌아서 죽을 사람들은 죽고 산 사람들은 다 떠났지요. 역병이요? 4, 5년은 지난 얘기요. 쓸만해 보이는데? 뼈대도 튼실해 보이고. 시냇물이 가까우니까 음식 만들기 어렵지 않을게요. 아궁이선만 청소해주면. 뭐 이거 아니래도 여기저기 먹을 거 많으니까. 은인께선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? 함자라니, 이름 말이요? 네. 이름 같은 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?
박자는 출생입니다. 상이댁에서 노비로 태어났고요. 분이라고 불렸습니다. 우리 모자 두 목숨이 은희 덕분에 살았습니다. 은혜를 갚을 겁니다. 그러자면 이름 석자라도 알아야 갚게 해주세요. 아이 이름은 지었수? 제가 지을 이름이 아닙니다. 그런 건 미리 말하는 게 아닐 텐데. 네? 은혜라는 거 그거 그건 다 갚고 나서 이제 다 갚았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산속의 사냥감이 천준이 잡아팔면 먹는 게 궁색하진 않을 거요. 이곳엔 양만도 쌍놈도 없으니 아이 자라기에 좋을 테고 사냥이야 내가 해줄 테고 뭐 그런 거 워낙 잘하니까. 그러니까 혹시 합니까? 이 패촌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줄지도. 그럼 화전도 다시 일구게 될 거고 아이의 친구도 생길 테고. 마님, 아씨. 아니 분이 아니냐? 도망쳤던 것이 얘가 어디라고? 이밤중에 이게 무슨? 이 댁의 핏줄입니다. 아쉽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죽으려고 돌아왔느냐? 아이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이 집의 핏줄이라고 했느냐? 예, 아주 건강하고 잘 울지도 않습니다. 이 아인 이 댁이 아니면 살 곳이 없습니다. 살 곳 없고 쓸데없는 목숨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저도 따르겠습니다. 이것이 그새 실성을 했... 내 아이를 키우면 되겠니? 얼마 전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잃은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. 그 일을 아는 이는 얼마 없습니다. 이 아이를 그의 대신으로 하면 안 될는지요.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. 적당한 때에 이 아이를 데려올까 하는데요. 부인. 대신에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. 내 말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? 이미 죽었습니다. 양반 집은 아닌 것 같던데. 봤습니까? 보진 못하고 들었지. 문 밖에서 지키면서 장사를 하는 집입니다. 중인 집이군. 역시 나 같은 산꽃하곤 격이 다르지.
아자, 우리 탁배기 한 잔. 예예. 예. 탁배기 한 잔 주시오. 예. 아자. 수성우야. 아유 아버지. 예. 좀 맞춰. 아하하하. 뭐가 이리 급하노? 가만 있어봐라. 이 집 자제분이신가? 아, 예. 내가 듣기로는 아들 형제라고 들었는데. 아, 저, 스님, 제가 좀 급해서요. 그래. 큰 도련인가 작은 도련인가? 아, 제가 아우됩니다만. 그래. 어느 절에서 오신 스님이신지요? 아, 예. 소승은 나무 아비 타불. 관세음보살.